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2015년을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돼갑니다. 새해를 맞으며 세웠던 결심 벌써 무너지진 않으셨습니까? 새 출발의 순간 순수하고 간절했던 그 첫 마음을 잃지 마시고 올해 첫 단추 잘 끼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구제역 확산과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용인시가 전 공무원을 투입해 비상방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 컸던 처인구 모현면 갈담소화천 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 농촌지역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소득활동을 함께하도록 지원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시 전 공무원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방역 초소를 늘리고 총력 방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후 경북과 경기, 충남, 충북으로 확산된 가운데 1월 용인에서도 총 4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가축 질병 방역 대책 본부를 가동하며 전 직원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용인시는 지금까지 돼지 1,4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백암면 고안리와 안성시 일중면 방초리 시 경계에 제1초소를 비롯해 원산면 고당리, 포구급 삼계리 등 3곳의 거점 소독 시설과 원산면 두창리와 가재월리, 백암면 고안리와 석천리, 포구급 신원리와 백암면 옥산리 등 총 6곳의 이동 통제 초소를 운영하며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열고 방역 초소를 방문해 장비와 인력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축산 차량 소독에 온 힘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시는 축산 농가가 밀집된 백암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농가의 축사와 축사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으며 인근 안성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 농가에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철저한 소독과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가 재해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꾸준히 시행하는 소화천 정비 사업 중 2010년부터 공사를 진행했던 갈담 소화천 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 매년 여름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 피해가 컸던 처인구 모현면 갈담 소화천. 국비 30억 원 등 총 61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부터 1.36km의 하천 바닥과 호안을 정비하고 제방 도로를 닦는 사업을 추진해 지난달 전체 사업 구간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 예방 공사뿐 아니라 하천 부지에 소공원과 쌈지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갈담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제방도로 정비가 마무리돼 쾌적한 마을길이 하나 더 늘게 됐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상폭이 좁은 관계로 범람을 하고 토지가 유실되고 그랬었는데 하천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피해가 없어지고요. 주민들의 통행이 좋게 도로가 확장되고 그래서 마을 주민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번 사업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소화천 정비 우수기관으로 평가돼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상과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화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인에 사는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달 말 현재 103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농촌마을에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건강하게 소득활동을 하면서 노년을 당당히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수마을 사업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인구 백암면 장제마을. 농촌 노인들의 당당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85세, 마을 경로당에 한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아침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작년 한 해에는 함께 콩을 키워 팔아 작지만 알찬 수익을 거뒀고 올해에는 새로운 소득 활동으로 한과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여 오늘 처음으로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찹쌀과 콩을 쪄서 만든 반죽을 발효시켜 말린 이것이 바탕인데요. 이 바탕을 두 가지 온도로 튀겨내 부풀리고 끓인 조청에 담갔다가 깨, 튀밥으로 고무를 묻히면 고소하고 달콤한 전통 한과가 완성됩니다.
하나하나 정성 없이는 만들기 어려운 우리 과자 환과. 강사의 시연을 지켜보던 어르신들은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금세 능숙한 손놀림을 보여주십니다. 아, 좋아요. 왜냐면 시간 맞춰서 집에서 아, 몇 시에 들 와서 강사가 와서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시간 되면 딱 와서 입고 준비하고 와서 앉았고 그렇게 그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재밌고 좋아요. 이거 튀기는 것도 그렇고 무치는 것도 그렇고 다 저기 손이 손이 많이 가는데도 재밌어서 한번 해보려고.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농촌건강장수마을에서는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학습사회활동, 생활환경 정비 등 노년의 삶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돌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결실입니다. 올해는 이 마을에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한가 만들기 교육을 시작으로 건강체조와 치매예방운동 풍물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어르신들의 건강은 물론 농촌사회 전반에 활력을 되찾아오고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올 한 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웃과 함께하면서 웃음 넘치는 건강한 노년을 갖고 가시길 기원합니다. 용인경전철과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을 잇는 광주 에버랜드 간 복선전철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19일 시청 시민예식장에서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찬민 시장과 이건영 용인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용인경전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고 건의문과 1만 4천 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처인 기흥구에 이어 올 1월부터 수지구에서도 개명신고 처리가 하루 만에 완료됩니다. 기존에는 개명신고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후 3, 4일의 시일이 소요됐으나 이제는 3개구청 어디서나 개명신고 즉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지에 개명사항을 전달해 시민들이 복잡한 후속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당일 처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기흥구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청사가 완공돼 19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동백동 주민센터는 기흥구 중동에 연면적 5,44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민원실과 다목적 회의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과 헬스장, 옥상 정원 등을 갖췄습니다. 시는 2011년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들어갔으나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지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었고 지난해 공사를 재개해 청사 건립을 마무리했습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중국인들은 일찍이 우리 민족을 동이족,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으로 불렀다고 하죠. 옛부터 우리 민족은 주변 어떤 나라보다 활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났다는데요. 그 전통의 맥을 잇는 고유의 전통무예 궁도를 즐기는 분들을 홍혜원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이자 호국무예로 조상들의 혼이 담겨있는 민족무예 궁도. 용인시에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궁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용인시 궁도협회는 86년도에 설립이 됐으며 용인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현재도 4개 정의 한 200여 명의 선수들이 항상 나와서 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궁도협회는 용무정과 수양정, 법화정과 선봉정 총 4곳의 사정에서 운동하며 전국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하는 등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예, 용인시는 처인성 승첩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처인성 승첩대회를 계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인성 승첩 기념 남녀 궁도대회를 치르며 용인을 찾는 궁도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 학생부터 90세가 넘은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궁도는 최근
최근 20, 30대 젊은 층은 물론이고 여성 노인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만큼만 이렇게 당기다 보면. 네, 그렇죠. 가상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숙도를 네. 기울여서. 그렇죠. 향나. 갱년기하고 갱년기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었는데 이 궁도를 접하게 되면서 체력도 좀 올라가고 우울증하고 갱년기를 좀 많이 극복하게 됐어요. 이처럼 정신수양뿐만 아니라 격렬하진 않지만 허리와 목, 팔, 다리 등 온몸의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전신 운동도 되는데요. 화를 쏘기 전에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추는 과정에서 단전 호흡의 효과도 있어 육체적인 건강까지 다질 수 있겠죠? 우선 처음에는 신랑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여기에 오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좋았고 또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할 수 있어서 그거 하나 좋더라고요. 남녀노소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도 똑같습니다. 뭐 누구든지 와서 쏘게 되면은 아마 이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신을 하나로 집중해서 활과 화살이 관욕을 통과했을 때의 그 짜릿함은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우리 활토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용인 시민의 긍지와 뜻깊은 그런 옛모습을 그리면서 여러모로 운동 수양도 되면서 용인시가 더 나아가서는 발전이 되고 대한민국에 알림이 될 수 있는 이런 활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용인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궁도를 많은 관심과 가져주셔가지고 궁도인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용인시가 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최고 나은 궁도연합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으시다면 궁도를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지름길이자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삶이 될 것 같은데요. 궁도를 위해 노력하는 용인시의 모든 궁도인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똑똑정보입니다. 용인시는 100만 대도시 용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상하기 위해 1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홈페이지나 용인발전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용인시는 용인 테크노밸리 입주 의향 기업 2차 모집을 3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용인 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대에 조성되며 산업시설 용지 또는 복합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업종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투자유치과로 문의하세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월세대출은 연 2%의 이율로 매월 30만 원, 총 720만 원 한도로 대출되며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70% 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 확인하시고 우리 국민 기업은행 등 취급은행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 보충식품을 지원합니다. 각구 보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구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1월 28일, 2월 11일과 25일 시청 1층 로비에서는 시민 여러분을 위한 정오의 문화 디저트, 뮤지컬, 개그, 재즈 공연이 각각 펼쳐집니다. 용인시 문화가 있는 날, 정오의 문화 디저트 공연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어 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한겨울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어서 대책은 오직 예방뿐이라는데요. 음식은 반드시 익혀드시고 주방용품도 뜨거운 물로 소독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